결국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다. 케미컬 라이프.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말 그대로 화학물질에 관한 공포감을 뜻하며 요즘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떠오르는 키워드다. 화학물질에 관한 거부감에서 오는 극한의 공포감이라니, 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아닌가 싶다. 이런 사건들이 한국인 특유의 안전 불감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뉴스들이 모두 정확할까? 화학물질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부터 당장 벗고 다녀야 한다는 의미이고, 자동차 없이 걸어 다녀야 함은 물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TV로 뉴스를 본다니 모두 사체에 가까운 행동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마디로 화학물질은 우리의 삶을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풍요롭게 만든다. 미용실, 환기가 필수. 포르말데히드는 몸에 얼마나 나쁠까?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위험성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심지어 기억력 상실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니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물질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성분에 가장 크게 노출된 사람은 누구일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을 찾는 손님일까? 당연히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일 것이다. 실제 미용실에서 일을 한 지 6개월이 넘는 직원들은 주말에 푹 자도 일주일 내내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산다. 포르말데히드가 폐에 매우 치명적이니 자도 자도 피곤하다는 말이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욕실 청소를 직접 해왔다면 확실히 다른 곳을 청소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웬만한 세제나 청소 도구가 아니면 물때, 곰팡이, 얼룩을 지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가정에서 락스라는 세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락스 특유의 향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나 수영장 등에서도 맡아봤을 것이다. 락스로 욕실 청소를 하면서 환기를 시키지 않고 해본 적이 있다면 눈이 매우 따갑고 숨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요즘은 청소를 할 때 식초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청소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며 락스를 식초와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 식초가 살균력이 좋으니 락스와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세척이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다. 하지만 그랬다간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라. 락스와 함께 사용하면 염소가스 발생량이 더 늘어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락스는 물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가능한 한 많이 희석해서 염소가스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척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어떤가? 오래 살고 봐야지. 둘째, 반드시 환기를 시킨다. 욕실에 환풍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문을 열고 사용해서 염소가스를 흡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셋째, 고무장갑은 필수이다. 락스는 피부에 매우 자극적이니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자.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는 베이크아웃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베이크아웃을 할 때는 실내 가구의 문은 모두 열고 집의 문은 모두 닫은 뒤 실내를 섭씨 35에서 40도, 7시간 이상 유지한 후 1시간 환기하는 것을 4, 5회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가구, 벽지, 바닥재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된다. 베이크아웃 과정 중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며 창문을 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통 추운 겨울에는 문을 꼭꼭 닫아놓고 환기를 잘 안 시키는데 이는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높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환기를 수시로 하고 특히 요리를 할 때에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풍기를 작동시키거나 창문을 열어 미세먼지와 냄새를 내보내야 한다. 뚝배기는 일종 세제로 설거지하자. 최대한 안전한 세제를 쓰거나 베이킹소다와 같은 친환경 물질로 닦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서 안전한 세제라는 것은
일종 주방세제를 의미한다. 일종은 식기는 물론 채소, 과일까지 씻을 수 있다. 뚝배기만큼은 꼭 일종 세제로 닦는 것을 잊지 말자. 식품 안전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바디버든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바디버든은 몸속에 쌓인 유해물질의 총량을 가리킨다. 유해물질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식품, 폐기물 등으로 인해 인간에게 축적된다. 또한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된 수백 종 이상의 유해화학 물질들이 몸 안에 축적된다. 바디버든의 관점에서는 몸속에 유해물질이 쌓이면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는 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엄마의 유해물질은 아이에게 대물림되기도 한다. 2016년 미국의 의학 전문지 소아과학에서는 야채나 과일에 묻는 잔류 농약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조사 결과 몸속에 남아있는 말라티온을 포함한 유기인산계 농약 수치가 높은 아이들이 정상인 아이들에 비해 ADHD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우리에게 축적되는 환경을 피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자들 스스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비자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에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기농이어야 하는 농산물, 딸기, 시금치, 천도복숭아, 사과, 복숭아, 배, 체리, 포도, 샐러리, 토마토, 피망, 감자, 오이, 유기농이 아니어도 괜찮은 농산물, 옥수수, 아보카도, 파인애플, 양배추, 양파, 귤,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망고, 가지, 키위, 콜리플라워, 자목. 알루미늄 냄비의 가장 큰 문제는 노란색 코팅이 벗겨졌을 때 일어난다. 노란색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때 뜨거운 열기 속에서 김치나 라면 스프 같은 산성이 강한 음식물에 노출되면 알루미늄이 용출된다. 우리가 양은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나 라면을 맛있게 먹는 동안 사실 알루미늄도 함께 먹었던 셈이다. 따라서 간장이나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알루미늄 냄비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알루미늄은 바로 뇌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꼭 치매는 아니더라도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만큼 수험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명히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노란색 코팅이 벗겨진 양은 냄비는 무조건 폐기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담뱃값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만큼이나 강력하게 규제되길 바란다. 나무젓가락에는 표백제와 곰팡이 방지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에는 나무젓가락 제조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 몇 곳 없다는 게 정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수입해서 국내 회사 마크만 찍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세히 제품을 들여다보면 원산지에 중국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을 다 먹은 후 절대 나무젓가락을 빨지 말라. 뜨거운 음식이 닿은 나무젓가락에서 유해물질이 빠져나온다.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찬 음식을 먹을 때는 유해물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고 뜨거운 음식이 닿을 때 많이 용출되니 이 점을 특히 유의하자. 스테인리스는 제대로 닦아야 한다. 탄화 규소는 물과 친하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 물로 대충 닦아서는 그대로 남게 되어 있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몸에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새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식용유와 베이킹소다로 충분히 닦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산부는 영수증 받는 것도 조심. 영수증을 모아두지 마라. 영수증은 어차피 먹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4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팀은 손세정제나 핸드크림 사용 후 가면지를 만질 경우 BPA 흡수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 연구팀은 우리가 섭취하는 BPA의 경우 99%가 간장을 통해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지만 피부를 통해 침투한 BPA는 간장에서 바로 걸러지지 않고 오랜 시간 혈액 속에 남아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BPA는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트 식당과 같은 곳을 가면 어린아이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노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부모가 영수증을 만진 손으로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장면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수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새 옷을 빨지 않고 입을 경우 독성 물질이 피부에 스며들어 질병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새 옷에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되었던 것일까? 바로 새 옷의 큰 특징인 반듯하게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섬유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포르말데히드에 직접 접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들에게 새 옷이 주는 피해가 더 큰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옷을 새로 샀을 때는 어른 옷이건 아이 옷이건 반드시 세탁하고 입어야 한다. 포르말데히드는 기체 상태이다. 섬유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포르말데히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대형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포르말데히드는 아주 극소량이라도 노출되면 눈과 코, 목에 자극을 주는 기체여서 두통, 기침, 가슴 조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어떠셨나요? 강상욱, 이준영 저자의 케미컬 라이프라는 책이었어요.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두 분 다 상명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대요. 화학에너지공학과와 소비자주거학과. 그래서 책 표지에 화학교수와 소비자교수가 함께 쓴 화학제품에서 살아남는 법. 컨슈니어라는 말을 몰랐는데 이 책에서 알게 됐어요. 컨슈니어가 뭐냐면 소비자인 컨슈머와 기술자인 엔지니어를 합쳐서 컨슈니어라고 한대요. 뭔가를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니라 아니면 누가 뭐 그냥 좋다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 그런 걸 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치로 다 확인하는 그런 소비자군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영수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많은 기업에서 친환경 영수증을 도입하고 있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마트, 스타벅스, 롯데그룹 등 고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비스페놀 A가 포함되지 않은 영수증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심심하실 때 그런 업체가 어딘지 한번 찾아서 그런 기업을 이용할 때는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냥 핸드크림이나 손세정제를 쓰고 나서는 영수증을 안 만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던 예시들이랑 이런 게 다 어르신들, 부모님들, 뭐 주변의 어른들이 한 번씩 다 잔소리같이 야, 새 옷은 빨고 입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얘기죠. 와, 근데 이렇게 진짜로 책으로 정리된 걸 읽으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조금 피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새 옷은 빨아서 입고 락스를 사용해서 청소할 때는 최대한 희석하고 무조건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미용실, 네일아트 그리고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환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참고로 네일아트 샵에서 마스크를 쓰는 건 효과가 없다고 해요. 무조건 환기. 그러니까 문을 자주 열어두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대형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문은 열어두는 아니면 겨울에 히터를 틀고 문을 또 열어두는 이게 에너지 낭비라고 막 규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태프들의 건강적인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뚝배기 부분 읽을 때는 뚝배기 씻으실 때 세제로 씻으면 뭔가 하얀 거품이 일 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종 세제로 씻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물로 씻을 수만 없다면요. 이게 뚝배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내부에 존재하던 물이 증발하면서 이 물들이 이동하는 공간은 바로 미세 구멍이 된대요. 이제 여기에 세제 침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인 한 명이 1년에 52주 동안 일주일에 뚝배기 음식 두 그릇씩을 먹으면 1년에 약 3분의 2 숟가락의 세제를 먹는 거라고 보면 정확하대요. 세 그릇을 먹으면 1년에 한 숟가락 세제를 그냥 퍼먹는 거랑 똑같
라고 하네요. 소비자와 기술자를 결합한 신조어 컨슈니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